서로 다른 두 양수 AB, 양수입니다. AB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각각 A이고 EB인 두 개의 정사각형과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B이고 넓이가 4인 직사각형. 그럼 여기 넓이가 4라는 소리네요, 그죠? 여기 A, B는 4가 됩니다. 직사각형이 있다. 이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때 요 넓이는 A제곱이 되고 여기는 4B제곱이 되죠. 넓이의 합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B인 직사각형 넓이 5배. 아,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AB인 직사각형 넓이 5배 같다. 두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먼저 구합시다. 하는 A 제곱 더하기 4B 제곱이 되죠. 여기 직사각형 넓이가 5배래. 그러면은 여기 20이 되잖아. 5, 4, 20, 그죠? 5, 4, 4 곱하기 4에 5배 될 거냐. 같을 때 이거잖아. 그래놓고 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2b인 정사각형의 넓이. 자, 이건 어떻게 됩니까? 이 넓이는 a 플러스 2b의 제곱을 말하는 거죠. 어땠습니까? 자, 그러면 이거는 뭐 전개를 하면 되겠네요. 는 a 제곱 플러스 4ab 제곱 플러스 4b 제곱을 하면 되네. 자는 A제곱 더하기 4B제곱은 여기에서 우리 20이라고 구할 수 있잖아. 그럼 여기는 일단 20을 표해놓고 4AB는 더하기 4 해놓고 AB는 지금 4잖아요. 그럼 4를 딱 하고 그러면 20 더하기 16은 36이 됩니다. 5번이 됩니다.